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쿨렐레 강사 허윤 선생님입니다. 자,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타브 악보에 대해서 다 익혀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곡 하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자유악기제 수업 때 연주했던 합주곡을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악보 한번 보세요. 자, 개 이름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디, 도도, 솔,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랄라, 솔. 세 번째 마디, 파파, 미미. 네 번째 마디, 렐레도. 자, 그 다음에 밑에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숫자들도 한번 볼게요. 자, 0033. 두 번째 마디, 003. 세 번째 마디, 11. 자, 그 다음에 악보가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르선 악보에 미에 해당하는 개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줄에 0을 쳐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탑 악보에는 약간 지저분하게 3번 선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2번 선에 0을 치셔야 돼요. 왜냐면 미는 2번 선 개방음, 왼손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치는 거를 개방음이라고 하니까 2번 선을 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220. 자, 요거대로 한번 이제 선생님이 연주를 해볼게요. 박자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4분음표, 2분음표, 운음표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 박자대로 선생님이 발박자로 요렇게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사진으로 메트로놈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줬었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주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메트로놈은 이렇게 전자식 메트로놈인데요. 여기다 건전지를 끼웁니다. 이제 메트로놈 건전지를 끼우고 지금 메트로놈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자, 이 속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연습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타브 악보 읽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귀에 익숙한 동요들과 그다음에 연습곡들도 쳐봤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연주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젓가락 행진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악보를 보게 되면은요, 우쿨렐레 1과 우쿨렐레 2두 개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악보 위에 나오는 코드로 치게 되면 됩니다. 코드는 총세 개의 코드. G7, C, 그 다음에 A마이너. 이렇게 나와서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박자는 8분의 6 박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안에 쿵짝짝, 쿵짝짝, 이런 식으로 쳐주면 되겠어요. 자, 반주는 쉬우니까 선생님이 반주는 생략하고요. 자, 그럼 우쿨렐레 1에 해당하는 멜로디를 한번 쭉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우쿨렐레 2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이제는 선생님이 우쿨렐레 1과 우쿨렐레 2를 반주에 맞춰서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진 3중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브 악보 보는 방법만 잘 익히고 나면은 이거 말고도 재미난 곡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고생했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끝까지 건강 조심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안녕.